하는데요. 여자분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부분을 맡고 싶은데 그분이 고백 안 하면 정말 화가 나요? 환장해요. 그리고 알렉스 씨도 지금 사실은 참 아름답게 본인의 사랑을 미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눈길을 걷게 한 것도 술 땡기게 만들려고 술도 마시게 서른도 씨도 부인 처음 만나는 날 술을 좀 비슷한 면은 없잖아 있는데요. 조금 차원이 다르죠. 차원이 어떻게? 이쪽엔 아직 좀 아마추어 수준이고. 아마추어. 그러면 선물이 계속 어떻게? 그 의도적으로 눈 오는 날을 선택해서 유인을 했다는. 유인을. 그래서 유인을 하셨어요. 유인 같은 눈 오는 날인데도 느낌이 확 달라요. 유인. 네. 그래서 눈 오는 날 어디로 유인 하셨습니까? 청평으로 가, 청평. 아이고 멀리도 갔다. 아이고 멀리도 가셨다. 아예 못 돌아오게. 굉장히 못 돌아오게. 왜냐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좋거든. 깊숙이.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올 수가 없어. 그건 유인이 아니라 유괴 아니에요? 유괴. 그래서 청평 깊숙이 눈 내린 날 어디로 갔습니까? 아, 이제 가다가 정말 다행스럽게 차가 사고가 났어. 다행스럽게.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차가 고장 나주길 바랬어요. 정말 다행스럽게 차가 사고가 났어요. 소원이 이루어졌네. 아 이거 웃기다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눈이 소박히 쌓인 조그만한 그 파전집이 딱 보이더라고요. 아까는 이제 그 뭐 술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래서 보니까 뭐 네다섯 병이 되었다.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 술을 고집하면 절대 여자들이 안 취합니다. 그래서 짬뽕이랑이 필요한 거야. 짬뽕이 필요해. 아, 선배님, 뭐랑 뭐를 짬뽕해서 드셨어요?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하고 동동주를 섞였어. 아니, 그런 거는 완전 국 가는 거 아닌가요, 선배님? 거의 혼수 상태 빠져요. 와인과 동동주.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. 야, 진짜. 와. 제가 동동주를 시켜놓고 사랑 고백했죠. 나 오늘 정말 당신이 내 사랑 고백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우리 둘 다 죽자. 나는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난 이 세상 살 가치가 하나도 없다. 그 사람 나를 딱 보더만 한다는 말이 했대요. 당신은 상습범이라고 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몇 명한테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그러더만은 티쳐 나가는 거예요. 그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. 왜? 뛰어봤자 벼룩이야. 갈 데가 없어. 여기 청평이고 이미. 아니, 갈 데가 없다니까. 택시도 다 끊겼어요. 밖에 눈이 있는 사이인데 어디를 가? 그렇죠. 근데 다행스러운 게 거기서 모텔이 아주 가까운데 모텔이 안 했어. 저는 마실 거 천천히 다 마시고. 아니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여자친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파전집을 박차고 나갔는데도 아주 여유롭게 술을 드시고 있었다고요? 다 마시고 판까지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왔죠. 왜? 갈 데가 없으니까. 그런데 나오셨더니 어떻게 돼 있던가요? 아니다 다를까 뭐 몇 발짝 못 가서 달다가 뜰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모텔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모텔, 레스토랑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미안하다 진짜 다른 뜻이 있어서 들어가자는 거니까 아니고 너무 나도 춥다. 들어가서 몸이나 좀 녹이자. 그래서 와인을 시켰다. 그래서요? 예? 네? 그래가지고요. 업고 올라갔다니까. 근데 내가 업고 올라가서 방을 얻어주고 난 따로 잤어요. 드라마 찍으세요? 드라마 찍으세요? 여자 입장에서의 고백을 하나 하자면 여자의 관점에서 어쩜